예, 저 이슬람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여기 저 김유영 그 영화 감독님이라고 요 비석이 돼 있고, 구미 요 고아 출신으로 뭐 일제시대 때 이제 영화 감독으로, 젊은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시고, 또 민족주의 영화제 이런 거를 많이 하셔서 뭐 일제로부터 탄압도 많이 받았고, 또 대한민국 그 건국훈장 애족장까지 받으신 독립운동가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왜 이제까지 안 알려졌는지 저도 참 궁금한데, 이 본부장님께서 요거에 대해서 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구미가 앞으로 대한민국 문화와 관광 도시로 발전함에 있어서는 이런 김유영 감독 같으신 분들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발굴해 가지고 선양시킬 수가 있어야 네.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분도 이 내용에서 보시면은 지적을 하고 계신다면 과거에 쉽게 말해서 이데올로기라는 그 문제 때문에 정말 그 보석 같은 작품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민족을 계몽시키겠다는 차원에서 네. 활동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역사적으로 조명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이 되든 아니면은 언론의 입장에서 정말 복원을 하는 입장에서 절대로 문화를 네. 숭상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재조명해 가지고 예. 모든 시민들에게 좀 널리 알리고 우리 조상들 가운데 이렇게 대단한 분도 계시다는 것을 보급시켰으면 네. 소망입니다. 이게 그러면 앞으로 지역에 이제 뭐 문화재라든가 아니면 또는 뭐 김유영 문화재 이런 식으로 영화 예술재 이런 게 하나 만들어 줄수 있는 당위성이 있겠네요. 예.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은 네. 정말 우리들이 추구하는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첩경이 되겠죠. 네. 우리 꿈에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보석 같은 귀한 예술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랑스럽고 네. 이 묻혀진 이 보석을 찾아내서 발굴시키는 그런 길은 바로 문화재라는 네. 영화제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재조명하고 네. 확대 보급시켰으면 예. 예, 오늘 저도 뭐, 이런 저 장소에 있었다는데 참, 그, 감명 깊고, 여기 좀더 많이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이라도 예. 늦지만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지금 역사를 재조명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해평의 운파 최관호 선생님 같은 분도 복권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재조명 운동이 있듯이 이러한 김유영 영화 감독 같으신 분도 그리고 과거에 영화화했던 뉴랑이라든가 네. 저런 작품도 다시금 보급이 되어서 우리 어떤 민족혼을 일깨우고 문화가 그리고 예술이 얼마나 우리 삶에 귀중한 것인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예. 예, 공감합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